해달, 족제비과인 수달의 일종이며 한때 과도한 수렵으로 멸종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비버와 같이 생태계 핵심종이며 몸 길이는 70에서 120cm, 무게는 16kg에서 40kg 정도이다. 수달 중 유일하게 뒷발에 물갈퀴가 있고 대부분 민물과 포유류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생활을 물에서 한다. 주식은 조개류이고 배 위에 돌을 올려놓고 조개를 내리쳐 깨먹는다. 앞다리 아래쪽 피부가 늘어져 있어서 주머니 역할을 하며 해달마다 자기 고유의 돌멩이를 지니고 다니며 오랫동안 사용한다. 차가운 물에서 사는 주제에 피하 지방이 매우 적은데 해달 상피 면적의 1cm에 존재하는 털이 사람 머리카락의 10배이기 때문에 열 방출을 막아준다. 보통 잠을 잘 때 해초를 몸에 둘러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지만 잡을 게 없으면 친구 손을 잡고 자기도 한다.